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체험형 전시물이 가득한 이곳 새싹누리관의 이용 방법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문 옆에 있는 매표소로 가서 표를 사볼까요? 새싹누리관은 7세 미취학 아동까지 입장이 가능해요. 13개월부터 7세까지 1인 1매로 티켓을 발권하고 보호자와 함께 본관으로 입장해주세요.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재입장이 가능해요. 나가실 때는 도장을 꼭 찍어주세요. 입장에서 바로 옆에 보면 음료 보관대가 있어요. 바닥이 미끄러우면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으니 음료를 포함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대신 문구가 써져 있는 입구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왼쪽을 보면 물품 보관함이 있는데 별도의 잠금 장치가 없어요. 중요서 지품은 따로 보관해 주세요. 가족 수유실은 직진해서 왼쪽을 보면 미끄럼틀 옆에 아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모차는 물품 보관함을 지나 직진하면 가족 수유실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닥에 노란 선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입구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로 입장하고 미끄럼틀을 탈 때, 공작실에 입장할 때만 신발을 벗어주세요.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과학 놀이터 새싹놀이관에서 즐거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